에고 부통령이 저 진행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2라는 다큐를 보고 나왔습니다.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 국영 석유 기업인데요.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구글 같은 기업들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석유 산업이 점점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3020 계획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개발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 왜 이걸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느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8.7GW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경제 이슈 브리핑은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또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내용을 제가 좀 시리즈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그 제가 넷플릭스에서 엘고 부통령이 저 진행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2라는 다큐를 보고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들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굉장히 강하게 확신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치의 주저도 없이 지구온난화 문제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구온난화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여름에 폭염 또 뭐 폭설 이상기후 등등으로 느끼고 있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한국은 이게 덜 느껴지는 지역이지만 오히려 극지방이라든지 또는 해수면이 낮은 이런 지역들은 지금 그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을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그 엘고 부통령의 불편한 진실 2편을 보시면 그런 과정이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뭐 엘고 부통령의 노력 중심으로 돼 있고 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2016년에 성사가 됐는데요. 뭐 그 과정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첫 번째 순서로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와 있고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만한 근거들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아람코가 상장이 됐습니다.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 국영 석유 기업인데요.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또는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상장과 동시에 기록이 됐습니다. 뭐 우리 돈으로 하면요, 2천조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중에 약 한 1.5%만 기업 공개를 했는데도 30조 원의 공모자금을 조달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100% 사우디 왕가가 지배하고 있는 이 국영기업을 왜 갑자기 상장하게 됐느냐. 사실은 석유 산업이 점점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 세일가스 또는 세일오일들이 비전통적인 석유라고 하는 기판 안반층의 세일 오일들이 개발이 되면서 석유 공급이 늘어나고 또 석유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석유 이외의 다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 때 파리 기후 협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추진했었는데요. 그때 이른바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균등화 발전 원가는 그 직접적인 어떤 고정비라든지 변동비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각종 뭐 사고 위험 비용이라든지 또 이 환경 오염에 따르는 그런 간접적인 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실제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원자력이라든지 또는 석탄, 석유에 의존한 발전보다 풍력이 훨씬 더 발전 단가가 싼 그런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한국도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면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면서 발전 단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원자력이라든지 뭐 석탄, 석유에 그 의존하는 그런 발전은 여전히 이 발전 단가가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는 것은 연료가 따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이런 원자력이 됐던 석탄, 석유 같은 경우는 연료 비용 이 자체가 상당히 있고 또 그에 따른 위험 비용 또 환경 오염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에너지기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2040년경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약 3억 3천만 대 정도 보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억 3천만 대.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른바 석유 소비의 약 45%는 자동차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가 대규모로 보급이 되면 45%에 해당하는 이 자동차에 의한 석유 소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코는 더 이상 이 석유 의존이 줄어들고 세계적으로 석유 의존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자신들의 기업 가치,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아람코의 기업 가치도 떨어지겠죠. 이걸 늦추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아람코 상장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아람코 상장을 통해서 이 사우디 왕가가 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이른바 메가시티라고 하는 각종 스마트시티 또 이 스마트 도로 교통 시스템 뭐 구축하는 데 쓰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대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는 데 씁니다. 예.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사우디가 아주 역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나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 가면 27.3기가와트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신재생 에너지 전체 공급량이 1.1기가와트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금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죠.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5%밖에 안 됩니다. 즉, 국제에너지기구가 인정하는 수준의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는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뭐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미 15%, 30% 넘는 이런 이제 에너지 발전 비중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너무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다소모 국가입니다. 한국의 국민 그 숫자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요. 뭐 지금 경제 규모로는 우리가 지금 10위권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에너지 소모 비중으로는 전 세계 한 6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또 에너지 사용 증가율도 세계에서 한 6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일 잘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020 계획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3020 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맞추겠다고 합니다. 지금 한 넓은 의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7%라고 하니까 거기에 한 20%까지 늘리겠다.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맞추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또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와 연결해서 저는 굉장히 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른바 새만금 그 간척지를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개발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새만금 간척지는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30년 동안 정치권과 또 이 지역 민심들 사이에서 굉장히 엄청난 그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어찌 보면 정치권의 골칫덩어리였죠.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과 이 대선주자들이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약 30년 동안 지금 실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갯벌을 막아서 엄청난 방조제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바닷물을 가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수가 흐르지 않아서 굉장히 뭐 이 그 환경 파괴 논란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간척지, 즉 한 서울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부 뭐 흠을 잡자면 접을 수 있겠으나, 이 새만금 사업지에서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 지금 어찌 보면 재생에너지 후진국인데, 사실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와 관련한 그런 사업 규모들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 전체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해가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제조업 또 관련한 기술들을 축적해서 사실은 이 확장되는 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산업들이 커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새만금 사업에서 그런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8.7기가와트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새만금 한 곳에서만 2023년까지 3기가와트 정도에 이르는 굉장히 대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새만금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을 할 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는 것은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처럼 우리가 연료를 집어넣어서 언제나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 때 또는 태양빛이 뜨거울 때 사실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에너지를 생산할 때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실 꺼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ESS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2차 전지 산업,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기술력이 굉장히 앞섭니다. 특히 전 세계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량에 또 공급량의 약 60%를 한국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 ESS 기업들이 함께 들어설 수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차 생산 기지로 만들고 또 각종 테스트 배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새만금이라는 어찌 보면 정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 수십 년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온 이 개발 사업이 이제는 미래를 여는 공간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나름 좋은 정책이다, 또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지금 새만금 개발청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기대가 크고요. 지금 재생에너지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 그리고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2차 전지 업체들 당연하고요. 또 뭐 하나큐셀이라고 해서 태양광 분야의 세계 최고 업체, 또 해상풍력 발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뭐 이런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만에서도 풍력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상풍력 타워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CS 윈드라고 한국 업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 기업들이 어찌 보면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웠을 때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새로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새만금 정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말 현명하게 선택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또 그리고 그 정책의 힘을 받아서 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가면 기후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으로 또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협력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시 브리핑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